행복한 부부관계는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노력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 행복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심리 연구로 검증된 행복한 부부들이 하는 7가지 행동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주변의 부부들 중에서 서로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오랫동안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커플들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부부들이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뭐해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 커플들도 많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느니 결혼 안 하고 말지 이런 부부들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 한테 애정을 유지하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생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만 실제로는 결혼하고 나서 40%에서 50%가 이혼으로 끝나죠. 보통 이혼율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안정적인 결혼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이혼하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살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족한 것을 불륜이나 바람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의 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질적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행복한 이 관계를 오랫동안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 관계 연구자들이 성공적인 결혼을 알 수 있는 대인관계 패턴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추적 관찰했을 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부부들 사이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비슷한 행동 패턴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관찰된 행동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방법들, 연구 결과 7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수용해라. 논문 원문에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라고 나옵니다.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상대방과 시간을 보낼 때 휴대폰, 컴퓨터,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멈추고 배우자와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 주의를 집중하고 관심을 주는 그 기술을 말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그리고 실천할 때 그 관계가 더 만족스럽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마음가짐에 부부 간의 친밀감, 신뢰, 그리고 깊이 연결되는 깊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 사실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왜 불행한 부부관계를 하느냐?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불행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상대의 모습에 나도 불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하는 것,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서로에게 감정적인 헌신을 해라. 사랑에는 열정과 친밀감과 그리고 헌신,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사람들은 열정과 친밀감, 이 두 가지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랑은 열정과 친밀감으로만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하면 사랑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정착하지 못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결심, 전념한다라는 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헌신과 전념, 결심은 관계에서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관계에서는 이 헌신과 전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랜 관계일수록 불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둘만의 관계에서 몰입하지 않는 이런 실수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헌신과 전념이라는 건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성이 유혹을 해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 부부간의 관계가 지겨워서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죠.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한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을 헌신과 전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매일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부부들은 오랫동안 동반자의 위치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뉴페이스를 만났을 때 떨림은 잠깐이지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전념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사랑을 느끼는 건요. 잠깐 재미를 느끼는 것하고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행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장난을 쳐라. 성인들이니까 진지하고 뭔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생산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부관계는요. 진지하거나 생산성이나 효율성만 있어서는 안 돼요. 관계는요. 재미있는 놀이예요. 특히 부부관계는요.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친한 친구들은요. 서로 장난도 치고 만났을 때 재미가 있어야 돼요. 둘이 만났을 때 재미있는 애칭을 부른다거나 장난을 치는 것만으로 관계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물론 상대방이 싫어하는 장난을 과하게 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방도 기분 좋을 정도의 장난과 농담,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재미를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장난스러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부부관계에서 만족감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놀이라는 것, 그리고 재미라는 건 만났을 때 즐거워야지 부부관계가 더 행복하고 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성도 되게 재미있는 놀이에요. 성을 싫어한다, 성관계를 싫어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부부간의 관계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재미있는 관계, 즐거운 관계, 바로 이런 관계들이 이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관계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관계 유지 행동이 낭반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정설처럼 내려오거든요. 최근 연구에서도요. 자기가 맺고 있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된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부부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연구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부간의 관계 연구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연구가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 좋다라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상대방이 기분 좋은 걸 내가 어떻게 알아채고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상대방이 기분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부부 모임이나 가족 모임과 같은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배우자가 혹시라도 모임 참여를 더 좋아하면 함께 더 많이 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배우자가 이 모임 참여를 싫어하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싫어하는 모임을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명절에 시댁에 가서 전부치는 것, 왜 배우자가 이걸 싫어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와이프의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기분 좋을까? 내가 아내의 집안에 가서 아내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쉬는데 나 혼자 음식하고 다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기분 좋을까?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는 게 배우자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일찍 돌아가신다고 해도요.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70, 80이 돼야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세대예요. 근데 우리가 겨우 나이 30, 40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너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무조건 참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면 부부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고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계를 연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가 부부 간의 육아와 살림 그리고 돈을 벌어오는 것 등 여러 종류의 일 그리고 책임을 흔쾌히 나누는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최근 연구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그들이 왜 결혼에 실패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륜 다음으로 잦은 논쟁, 다툼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 표본 집단의 이혼
피곤한 여성들은 이 논쟁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논쟁, 다툼은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그런 행동도 아니에요. 오히려 부정적이죠. 사소한 것을 버리면서 이 갈등의 빈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관계에서 더 행복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만약에 갈등이 싸움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느냐는 그 관계가 더 행복해질지 불행해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갈등이 있을 때 서로에게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자. 최근 연구에서 행복한 부부들은요, 부부가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이 유연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 갈등이 서로 이 관계를 깨지 않는 이 테두리 안에 있고 서로가 갈등을 표현하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거죠. 싸울 때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적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규칙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방어적이라거나 회피를 하거나 그래서 싸움 자체를 피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는 거죠.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커플은요, 그 관계를 너무 희망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꾸 회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 부정적으로 깨질 거라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동이 나을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사랑 표현을 자주 해라. 많은 연구에서 재미있고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커플들이 함께 시도하는 것이 이 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관계라는 꽃에 물을 주고 꽃이 자라나게끔 만드는 그 지속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맨틱한 관계 그리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요, 아주 사소한 걸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참 솔직한 사람 같아. 그래서 그 솔직함이 당당해 보여서 너무 좋아. 자기는 오늘 옷이 정말로 잘 어울린다. 오늘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렇게 입으니까 연애할 때 같아. 정말 떨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자기는 힘들 때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아. 자기는 책임감이 많은 것 같아. 주변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챙겨준 사람들이 많잖아. 이렇게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고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고 하는 거죠. 연구에서 살펴보면 칭찬이 과장되지 않고 진실하고 의미가 있을 때 관계 만족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관계는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서로에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심리 연구에서 검증된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엄청나게 대단한 비법들이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그리고 너무 뻔한 내용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요소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한 사람하고 사는 건 어쩌면 굉장히 신비로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한 명을 만나더라도 10년, 20년을 오랫동안 친구로서 계속 매일매일 만나지 않잖아요. 가끔 만나니까 좋고 가끔 만나니까 반가운 거죠. 근데 부부는요, 매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의 질이 좋아지면 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지겨워지잖아요. 그러면 삶의 질도 떨어지게 돼요. 부부간에만 행복하고 괜찮은 사람과 질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행복해요. 꼭 일해서 성공하고 꼭 인정받아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부부관계가 정말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진짜 가장 가까운 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